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랜만에 드레스워치 한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계는 살짝 사이즈가 크니까 본인 손목 둘레가 17cm 이하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살펴 들어가시고요. 이미 며칠 좀 지났지만 나름 크리스마스 특집인데요.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196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한 시계회사에서 세계 최초의 쿼츠 시계 아스트론을 발표합니다. 현재까지도 최초의 쿼츠 손목 시계에 대한 논란이 좀 남아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 해밀턴 일렉트릭 500이라던가 브로바 아큐트론이 그 전에 개발되었으니 어찌 보면 구동 방식은 다르지만 쿼츠 시계의 전신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뭐 아무튼 아스트론 출시를 기점으로 쿼츠 파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참고로 깨알같은 기초상식 하나, 롤렉스도 1970년에 레퍼런스 5100 쿼츠 시계를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쿼츠 파동 이야기는 영상이 상당히 지루해지니까 다음에 다시 쌈박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암튼 쿼츠 시계를 개발한 이 회사의 다음 목표는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는 쿼츠에 대한 연구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고 1977년 태양광을 받아 충전하는 솔라 파워드 시계를 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손으로 용두를 돌리는 수동감기로 발전기를 돌려 충전을 시키는 AGM 시계를 1986년 출시하였고 또 2년 뒤에 기존 AGM에 진동추를 달아서 운동에너지를 발전기를 통해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쿼츠 무브먼트를 출시하였는데 바로 1988년에 출시한 AGS 뭔가 정신이 없는데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암튼 이 AGS 시계가 3년 뒤인 1991년에 새로운 이름으로 리브랜딩이 되어 현재까지도 출시되고 있고 결국 제 손에 들어왔는데 오늘 리뷰 시계는 최초로 오토쿼츠라는 이도 저도 아닌 단어를 탄생시킨 바로 세이코의 키네틱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일단 첫인상은 준수해 보이죠. 모델명은 SRN071이고 인터넷에 모델명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가격은 17만원, 18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케이스 크기는 42mm에 10mm 두께로 두껍진 않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크기는 아니라서 17.8cm인 제 손목에 올려보아도 살짝 커 보이는 느낌인데 이 수치가 주는 존재감보다는 베젤이 얇고 다이얼 크기가 꽉 차 있어 체감적으로 더 커 보이는 효과입니다. 케이스 마감은 전체적으로 드레스 시계답게 미러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고 딱히 흠잡을 만한 부분은 없는 게 가격 대비 좋아 보이네요. 전면에 글래스는 미네랄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고 살짝 완만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돔글래스가 적용된 건 나쁘지 않네요. 케이스 백을 보면 이건 시스루이기는 한데 뭔가 좀 답답하게 너무 작게 뚫어 놓았네요. 코일 같은 거 두 개가 보이는 거 빼면 뭐 딱히 볼 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 없는 거 보다는 다행이죠. 일단 전체적인 외관 느낌은 20만원 언더인 점을 고려하고 보면 생각보다 싸 보이진 않고 살짝 멀리서 보면 오히려 가격대가 좀 더 있는 시계 느낌도 있습니다. 다만 드레스 시계의 운명과도 같은 이 엄청난 지문 번짐과 이 미끌거리는 미러 케이스는 착용 내내 닦아줘야 하는 귀차니즘이 요구됩니다. 다이얼을 보면 면적이 커서 그런지 시원한 인상입니다. 전체적으로 2단 레이어드 처리된 크림색 다이얼이고 중앙 부분은 기본적인 썬네일 형태, 아우터 챕터링부는 유광 코팅된 종이처럼 보이네요. 다이얼 자체는 아주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고급진 느낌은 아닌데 이 각을 준 인덱스들에서 빛반사 블링블링이 한번 있고 크림색과 대조적인 블루 컬러의 시분 초침에서 또 한번 빛반사 블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닌데 이 가격이라면 불에 구운 핸즈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설마. 초침 반대편 동그라미 웨이트 밸런스도 눈에 좀 잘 들어오는 포인트 같네요. 순백색이 아니고 아이보리? 크림색 계열을 적용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설픈 화이트는 저렴해 보일 수 있거든요. 자칫 심심할 수도 있는 평범한 다이얼인데 그나마 확실한 포인트가 바로 이 5시 방향에 있는 데이창입니다. 놀랍게도 레트로그레이드가 적용되어 있네요. 토요일까지는 그냥 뭐 쭉 가다가 일요일로 넘어갈 때 이렇게 한 번에 툭 하고 넘어갑니다. 용두는 큼지막해서 그립은 좋은 편이고 한 칸을 뽑아서 위로 돌리면 날짜 설정을, 아래로 돌리면 요일 설정이 가능하며 끝까지 뽑으면 해킹 상태에서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우측에 보면 용두 위에 작은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현재 파워 리저브 양을 나타내 준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초침이 12시쯤 위치해 있을 때 이 버튼을 눌러주면 빠르게 앞서가다가 멈추는데 지금 이 시계는 20초 정도 위치한 게 대략 한 달 이상 잔여량이고 최대 30초 위치로 가면 완충 상태, 즉 6개월의 파워 리저브 상태라고 합니다. 복귀 버튼은 따로 없고 그냥 놔두면 원래 초침 진행으로 이어갑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트랩은 예상대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두툼은 한데 좀 뻑뻑한 느낌이 강하고 원래 세이코 저가라인 모델 가죽줄은 그냥 별로입니다. 총평입니다. 이번 총평은 기술 분야와 감성 분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술 분야. 솔직히 키네틱이라 요즘은 솔라 충전 방식이 중저가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비중이라 키네틱은 거의 뭐 멸종되어가는 기술이기는 한데 굳이 좋게 생각을 해보면 80년대 당시 혁신적이었던 기술의 뭐 마지막 개체 같은 느낌으로 빈티지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영구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캐패시터인가? 10년에 한번 갈아줘야 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감성 분야인데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18만원 치고는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살짝 허술하고 허전한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살짝 멀리서 바라보는 다른 사람 눈에는 은근히 비싼 시계로 봐줄 확률이 있으니까 뭐 장점 아닌 장점이죠.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